안녕하십니까. 201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개인 발명가 박형범입니다. 이번에 수상한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이 제품을 소개하면은 처음에는 저 일반 사람이 인으로 타다가 정지나 저 급정지 저 신호등에서 대기 중에 이 레바를 잡아당기면은 자동으로 그 바퀴가 평지에 따라 내려오는 장치임으로써 이 자전거가 바른 자세에 서 있어가지고 안전을 지켜주는 자전거입니다. 그리고 지면에 따라 경사진에 따라 저 작동이 고정이 됨으로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. 그리고 레바를 놓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시 이는 장치로 되는 자전거입니다. 이 보조바퀴를 장착한 자전거를 탈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 및 초보자가 안전하고 쉽게 배우면서 탈 수 있습니다.